요즘 밖에 캠핑 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홈캠핑을 자주 하고 있어요. 캠핑 용품들 몇 가지 이렇게 차려놓고 집에서 해도 또 분위기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유튜브로 불멍 영상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집에서도 나름 만족스러운 캠핑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캠핑의 꽃은 먹거리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캠핑 음식. 집에서도 조금 더 캠핑 느낌을 내기 위해서 캠핑 음식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캠핑 음식은 간단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샌디밥에서 나온 어묵떡볶이 제품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어묵이랑 떡이 모두 누들 타입으로 되어 있는 누들떡볶이인데요. 최근 시중에 누들떡볶이가 정말 많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이거 샌디밥 누들 어묵떡볶이가 이게 출시된 지가 벌써 3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에 먼저 출시되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홈캠핑 음식으로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 맛은 이렇게 짜장, 그리고 까르보나라, 매콤한 떡볶이, 어묵탕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캠핑 요리로 즐기기에도 정말 괜찮겠더라고요. 해동 후에 조리하면 2분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하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리 방법도 떡을 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해동을 해서 만들면 된다고 해요. 물 200ml에 떡, 어묵 소스를 모두 넣고 말랑해질 때까지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된다고 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전자레인지 용기에 물이랑 떡, 어묵 소스를 넣고 잘 섞은 뒤에 7, 8분 정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조리하면 된다고 하니 자취하시는 분들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이렇게 분말 스프, 떡볶이 분말 스프랑 누들떡, 누들어묵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서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캠핑 요리로는 이거 기본 빨간 매콤한 떡볶이랑 그리고 요거 까르보나라, 까르보나 떡볶이랑 어묵탕 세 가지 한번 먹어볼게요. 샌디밥 어묵탕의 경우에도 이게 시중 어묵탕과는 다르게 꼬치 어묵도 들어있고요. 어묵 종류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순수 면육으로 만든 가마복고 어묵이라고 해요. 가마복고 어묵이 굉장히 유명한 어묵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소스, 전용 소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캠핑 가서 끓여 먹기에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많이 달지 않고요. 매콤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맛이 소스가 떡이랑 어묵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매콤하면서 계속 감칠맛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누들 떡볶이라서 먹기도 편하고 아이들도 재밌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처럼 후루룩후루룩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묵이랑 면이랑 하나씩 집어서 먹으니까 색다르고 맛있네요.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매콤한 맛이 딱 맛있는 매운맛이라서 많이 달지 않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소스 웬만한 시판 떡볶이 소스 중에서도 괜찮은 축에 드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튀김이랑 김말이랑 같이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까르보 떡볶이도 먹어볼게요. 소스가 치즈 맛이 굉장히 진하면서 꾸덕꾸덕한 치즈 느낌도 있고 떡볶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떡볶이랑 넣고 끓이니까 떡 속까지 이 치즈 양념이 크림 소스가 쏙쏙 배어들어가지고 먹었을 때 따로 소스랑 떡이 따로 곁들지 않고 하나 된 느낌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어묵도 생각보다 이렇게 크림 소스랑 잘 어울리고요. 저는 스테이크 구워서 이렇게 곁들여봤는데 스테이크랑 같이 먹기에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묵탕도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물 500ml에 소스 다 넣고 제가 넣은 거는 파랑 청양고추 이 정도만 넣었는데 국물이 깔끔하고 감칠맛이 느껴지네요. 전형적인 어묵탕 국물 맛이고요. 어묵이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별 모양 어묵부터 먹어볼게요. 텁텁하거나 밀가루 맛이 많이 나지 않고 진짜 딱 생선 어묵의 그 특유의 쫄깃한 맛이 느껴지고요. 고소하면서 맛이 괜찮은 거네요.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어묵이 보시면 어묵이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탱글탱글해요. 속에 꽉꽉 생선살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게 보여요. 어묵이 진짜 고급스러운 어묵 맛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꼬치로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꼬치 끼워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캠핑 가서 진짜 간편하게 소스도 다 들어있으니까 어묵이랑 물이랑 소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할 것 같네요. 떡볶이도 괜찮지만 어묵탕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